필랜드 골프 대표이사 신재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 클럽이 발전된 것은 그 전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히코리 스틱이라는 나무 쉐프트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쳤는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감나무로 감나무 헤드에 스틸 쉐프트를 끼우는 그런 것들이 1960년도, 70년도, 심지어는 한 80년도 초반까지도 그런 골프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화된 것이 메탈 헤드에 역시 스틸 쉐프트나 아니면 그래파이트 쉐프트가 끼워졌습니다. 이 그래파이트 쉐프트도 굉장히 발전이 많았습니다. 뭐 그래파이트 파이버에 보론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그 토크, 비틀림을 줄이는 그런 쉐프트도 나왔었고 또 이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 타이타늄 아주 얇은 타이타늄 실 같은 걸 집어넣는 그런 쉐프트도 있었고요. 그렇게 쉐프트들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60g, 70g대의 그래파이트 쉐프트가 이제는 점점 무게가 줄어서 50g, 45g, 심지어는 요번 크리브랜드가 처음 출시한 미야자키 쉐프트의 39g짜리, 40g 이하의 굉장히 경량 그래파이트 쉐프트가 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메탈 헤드에서 티타늄 헤드에 그래파이트 쉐프트가 끼워지는 그런 채들이 나왔습니다. 자, 타이타늄은 메탈보다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헤드를 크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트럼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블링이 예를 들어 한 요만하다. 그러면 거기서 뛰면은 뛰는 높이가 뭐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근데 트럼블링이 이만하면은 그러면 뛰는 게 훨씬 더 높이 그리고 안전하게 뛸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타이타늄이라는 것은 메탈보다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헤드에 스윗 스팟을 좀 더 넓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타이타늄은 메탈과 그다지 그 사이즈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뭐 320cc, 360, 400, 440 하다가 이제 460cc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주관하는 R&D에서 460cc까지만 만드세요 하고 규제를 줬기 때문에 모든 매뉴팩처에서 460cc까지 만듭니다. 자, 이렇게 진화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클럽이 발전되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골퍼들의 로망인 멀리 똑바로 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는 점점 커지기도 하고 헤드가 여러분 네모내지기도 하고 삼각형인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저희가 출시한 하이버라는 드라이버는 또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드라이버도 나왔습니다. 스크루도 받고 또 이 하질, 뭐 목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모든 목적은 똑바로 멀리 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을 했었는데 초반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거 우드가 7.5도 드라이버를 썼었습니다. 7.5도 드라이버를 써서 볼 탄도를 낮춰서 많이 굴르게 그렇게 쳤는데 이제 고속 카메라가 나와서 무엇을 발견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공이 얼마나 적절한 높이로 뜨고 자 그것이 이제
런칭 앵글이죠. 이 런칭 앵글이 몇 도가 되느냐 하는 거. 또 공을 치면은 백스핀을 먹습니다. 백스핀을 먹어야 됩니다. 백스핀을 먹어야 공이 하늘을 차고 올라가서 거리를 내는데, 여러분 뭐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잘 맞았는데 갑자기 공이 푹 주저앉는다 하는 경험들을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공의 딤플, 그 볼록볼록 들어간 그 딤플이 다 낡아서 공을 그 공기를 차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백스핀이 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스핀이 너무 많으면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또 백스핀이 너무 없으면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런칭 앵글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약 16도에서 18도 가장 효율적인 런칭 앵글입니다. 또 스핀 웨이트는 한 2800rpm 정도. 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조화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을 쳤을 때 약 한 100마일 퍼 아워, 키로를 하면 한 160km 정도가 되는 160km 퍼 아워의 속도로 쳤을 경우에 이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스핀 레이트는 한 3500rp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이 하늘을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1.5도, 모든 매뉴팩처에서 다 11.5도의 드라이버들을 많이 만드는데 상당 부분의 마케팅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11.5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러프트를 재면 11.5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13도, 14도 정도 됩니다. 그냥 표기만 11.5도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11.5도라고 하지만은 여자분들은 13, 14, 15도의 로프트로 치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가 남는데, 지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로프트가 있는 것이 스핀을 더 주기 때문에 거리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를 내는 우리가 발견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런칭 앵글, 스핀 레이, 이것을 얼마나 조화 있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거리를 내는 요인이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매뉴팩처들이 모든 소비자를 다 일일이 만나서 이거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매뉴팩처는 일반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고르는데, 물론 요즘 퍼포먼스 센터, 피팅 센터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자기 드라이버를 직접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쫓아다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맹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그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런칭 앵글과 스핀 레이트이 가장 효율적으로 갔을 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5야드, 10야드, 심지어는 20야드까지 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 내 공이 너무 많이 떠요, 피팅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런칭 앵글과 스핀 레이트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 힘이 100이라는 전제 하에, 내 힘이 100이라는 전제 하에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일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니팩처들이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내 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은 것이 지난 5, 6년 동안 저희 필브랜드 R&D팀에서 많은 테스트 결과 이러한 결론을 찾았습니다. 내 힘 100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내 힘 그대로 100을 스윙 스피드가 높아지면 공을 더 멀리 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스피드가 높아지면 공이 더
멀리 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무게가 클럽의 무게가 10%가 줄면 스윙 스피드가 약 5%가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한 것이 기존의 300g 드라이버로 100마일 퍼 아워로 쳤을 때 240야드가 나온다면, 자, 좀 적어보겠습니다. 300g의 드라이버로 240야드가 나갔다면 이 무게를 10%를 줄였습니다. 10%를 줄이면 270g이 되겠죠. 그러면 스윙 스피드가 똑같이 100이라도, 내 힘이 100이라도 스피드가 올라서 105가 됩니다. 즉 5% 정도가 더 오르죠. 그러면은 거리가 252야드로 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내 힘 그대로, 내 클럽 그대로 스피드가 늘면 거리가 더 납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식을 깨는 과학인 거죠. 내 힘 그대로로 어떻게 스피드를 더 낼 수 있느냐. 무게입니다. 이번 클리블랜드 골프가 새로 출시한 블랙 드라이버는 265g입니다. 기존의 스윙 웨이트 D1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게를 일반적인 것보다 35g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지금보다 약 5%가 더 는다면 기존에 240야드를 쳤으면 252야드 이상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경량은 여러분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느냐, 여러분 스윙을 하고 멋있게 피니쉬를 딱 하고 있을 때가 과연 드라이버를 100번 치면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잘 치시는 분은 90번, 100번 물론, 그러나 많은 골퍼들이 80대, 90대를 치는 분들은 글쎄요, 20%, 30% 정도겠죠. 자, 이것이 왜 내 피니쉬가 항상 무너지나 하는 의구점을 가질 것입니다. 스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이 헤드 무게가 나한테 오는 체감 무게는 약 1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클럽이 공을 쳤을 때 그 힘은 약 1톤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헤드가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휘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드라이버를 18홀 치면서 혹은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20분, 30분 치면은 힘드시죠? 왜냐면은 나한테 오는 체감 무게는 100kg짜리를 계속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게를 10% 정도를 줄였다면 여기 체감 무게도 그거에 상응하는 무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물론 스윙 웨이트를 그대로 유지한 가벼운 채로 치게 되면 여러분은 피니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2012년에 클리블랜드가 출시한 블랙 드라이버 265입니다. We'll be right back.